안녕하세요. 우선 코알라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3, 17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80%를 지정해서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6mm를 입력하여 주고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요. 하단 중앙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얼라인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왼쪽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고요. 그려진 타원을 로테이트 툴로 15도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핸들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귀 모양 오브젝트와 겹치도록 정원을 안쪽에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얼굴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옵셋 패스에 1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귀 모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백을 클릭해서 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펜 툴로 귀 바깥쪽 모양과 겹치도록 같은 뾰족뾰족한 패스를 그려주고요. 합치기를 합니다. 이제 코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중앙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옵셋 패스로 0.5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색을 지정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우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를 변형해 줍니다. 그다음 패스를 선택하고요. 그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20도 회전하여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모양을 만들 텐데요. 눈 모양을 그려줍니다. 안쪽 고정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요. 운동자에 해당되는 두 개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놓고요. 운동자 하이라이트는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고요. 이제 블랙트 툴로 컨트롤 Y를 눌러 중심점을 보이도록 합니다.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컬러 오브젝트의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잎사귀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5, 25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끝 모양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뾰족하게 하단 고정점은 위로 살짝 이동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크 툴로 줄기 모양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두께는 EPT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두개 고정점을 Average를 보스로 지정해서 정렬을 해주시고요. 회전 툴로 잎사귀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컬러 머리 형태 위에 배치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툴로 회전축을 하단에 지정해서 회전을 해놓고요. 다시 한번 하단을 클릭해서 회전축을 변경합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중간 오브젝트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로 줄이겠습니다. 하단의 고정점에 변형축을 지정합니다. Alt 클릭해서 80을 입력해서 줄이시고요. 오른쪽 오브젝트는 다시 한번 Alt 클릭해서 하단 고정점 클릭하고 60%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컬러를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컬러 오브젝트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오브젝트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 문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스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 클릭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0 new, 8을 입력해서 포인트가 8개인 8을, 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stylize의 round corners를 클릭합니다. 4mm를 입력해주고요.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줍니다. offset pass를 적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주고 각각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타 툴, 별 툴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9, 5, 4를 입력해서 화면과 같은 별 모양을 만든 후에 45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라운드 코너스를 1.5를 적용해서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를 확장해 주십시오. 엔젤깔 집어넣고요. 자,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본을 만든 후에 변 칼라를 지정해 주시고요. 트랜스퍼런시에서 오페시티는 6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원을 중앙에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염색을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요. 지금 그린 별 문양보다 훨씬 큰 투명한 정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Ctrl-U를 눌러서 중심점 보기를 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 0과 선의 색상 없음을 지정하고 맨 뒤로 보냅니다.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패턴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패턴 메이크를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패턴 편집창으로 이동한 후에 별 문양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번을 누르거나 ESC를 눌러서 편집창을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사각형만 삭제한 후 만들어진 별 문양 오브젝트는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커피 캐리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66, 33을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볼트 칼라를 클릭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42, 35, 9mm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후에 합쳐줍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에 클릭해서 27, 9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역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도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진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 칼라 투명으로 해놓고 보셔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라운딩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대칭형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누르고 와 Shift를 눌러서 배치하고자 하는 축으로 배치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디자인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맞춰서 그리겠습니다. 고정점에 이렇게 해서
랭스는 66. 수평선을 그리기 때문에 얼라인, 앵글은 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선칼라를 지정해줍니다. 이것도 명칼라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세그먼트 툴로 아까와 동일한 색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270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빼는 부분에 따라서 높이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상단에도요. 점선으로 수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제시된 점선 두께는 1pt, 대시는 8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에는요,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클릭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사선을 그려주고요. 곡선은요, 0. 두께는 0.5pt를 적용을 하고요. 대시 드라인에 대시는 2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사선을요, 다시 한번 리플렉트로 반사 대칭하여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별문양 오브젝트를 Ctrl C, Ctrl V로 복사하여 배치하시고요. K를 50%로 축소하여 다음에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66에 33mm를 13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하단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 칼라를 지정해서 등록된 별문양 패턴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무늬만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0% 옵션에서는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 옵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체크 유무는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는 8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레이아웃 참조에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에스프레소는요, 글씨를 입력한 후에 90도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캐리 형태를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랍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겠습니다. XY 옵셋은 2, 블러는 1.1을 적용합니다. 자, 이펙트 적용한 후에는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컵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순서대로 60, 87, 3을 입력하여 그립니다.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로 70% 축소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리니어 0도. 색상은요, 교재에 지시된 내용대로 컬러 스탑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 부분을 그립니다. 자, 크기 모서리의 두근 정도가 다른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 모서리 둥근 정도, 아래쪽 방향기는요, 모서리 둥근 정도가 덜하고, 위를 눌러주면 굉장히 많이 둥근 형태로 점성적으로 바뀝니다.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드래그 하는 동안에 눌러주는 겁니다. 하고요. 만들어진 사각형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4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요.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도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지금처럼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뚜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함께 선택해서 이마이크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별 모양 오브젝트를 붙여 넣을 텐데요. 캐리어 모양에 배치해 놓은 별 모양 오브젝트와 원을 선택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누르고요.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컨트롤 V로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컵 위에 배치를 하고요. 네, 크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소를 더블 클릭해서 180%를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명칼러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캐리어 오브젝트에 문자도 복사해서 크기를 변경한 후에 컵 모양 상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선택 갖고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로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서 17pt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하시고요.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자, 화면에 적용된 브러쉬는요. 브러쉬 옵션에서 확인을 해보면 차콜 펜슬입니다. 차콜 펜슬은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에서 선택해서 추가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에 브러쉬 좌우의 끝 모양을 살펴보시고요. 화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라인 세그먼트 툴로 패스를 그려줍니다. 시작 지점의 고정점이 브러쉬의 왼쪽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께는 1pt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와 잎사귀 모양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컵 모양 위에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스케일과 회전을 각각 레이아웃에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V를 다시 눌러 배치하시고요. 더 작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조정하시고요. 자, 회전해서 금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trl V를 눌러서 오른쪽에 아래 배치되는 오브젝트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고요. 컵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이기를 하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셀렉션 툴로 컵과 컵 모양과 컬러 오브젝트 3개를 선택을 같이 해줍니다. Shift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를 설정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